남자가 여자를 진짜 좋아할 때 하는 행동. 넌 진짜 예쁘다. 사람들 속에서 너부터 찾게 되고 그렇게 계속 너를 보다 보니까 너를 많이 좋아한다는 걸 알겠더라. 별 시덥잖은 이유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해보려고 했어. 네 인스타에는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 본다. 네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이 새끼는 누구지? 네 사진에 댓글을 다는 저 새끼는 또 누구고? 이런 늑대 같은 놈들이랑은 가깝게 지내면 안 되는데. 오늘 새벽 여느 때처럼 네 생각에 빠져있는데 정확히 1시 38분. 하, 이게 뭐지?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무 떨리더라. 술 취한 네 목소리 듣자마자 걱정되고 보고 싶어서 바로 택시를 잡았어. 홍대 앞으로 가주세요. 술은 왜 또 그렇게 마셨는지. 어? 술 취한 너와 택시를 타고 너희 집으로 가는 길에 나한테 기대서 잠든 너를 보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뻔했어. 난 네가 그냥 정말 많이 좋아. 넌 진짜 착한 것 같아. 나 많이 힘들었거든. 계속 옛날 생각이 나서 헤어져. 외로웠어. 근데 요즘은 너 때문에 조금 덜 외로운 것 같기도 해. 너가 항상 날 챙겨주니까. 오늘은 술을 좀 마셨어. 야, 시간이 다 해결해줘. 그리고 원래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야. 정말일까? 술이 좀 취해서 어쩌다 너한테 전화를 걸었어. 여보세요? 근데 네가 진짜 온 거야. 아무튼 택시 안에서 나 좀 기분이 이상했어.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하더라. 여자가 전 남친을 잊어갈 때 하는 행동. 나 너 좋아해. 내가 좋아하는 사람,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. 힘들었어. 내가 더 많이 좋아했거든. 좋아하니까 너무 쉽게 마음을 줘버렸고 헤어져.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된 것 같아.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가 날 좋아한대. 난 네가 막 좋은 건 아닌데 오늘은 너가 왔는지 어디 있는지 괜히 신경 쓰게 되더라. 얼마 전 새벽에 나 취한 날 너가 데리러 왔었잖아. 사실 그날 나 택시 안에서 잠든 거 아니었어. 설렜었거든. 너가 날 소중하게 대하는 게 느껴졌어. 주변에서 다들 너가 좋은 사람 같대.
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. 너랑 만나면 어떨지 상상도 해봤어. 지금도 자꾸 너랑 눈 마주치고. 어? 지금 밖에 나가자고 할까? 아니다. 이따 둘이 따로 한잔하자고 할까? 그건 좀 부담스럽겠지? 나 요즘 점점 확신이 들었어. 네가 먼저 나한테 연락도 하고 내가 하는 말에도 자주 웃었잖아. 얼마 전 새벽에 취한 널 집에 데려다 주던 날 나한테 살짝 기댔었던 거 기억나? 그땐 정말 심장이 터질 뻔했어. 넌 아직 전 남친 때문에 힘들까? 있잖아, 나는 널 절대 힘들게 안 할 자신 있어. 그래, 지금 말하자. 거절해도 포기 안 할 생각이었잖아. 잠깐 바람 좀 쐴래? 나 너 좋아해. 나랑 만나자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다니 너무 행복하다.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거구나. 이번에는 마음 다 주지 말자. 아, 어차피 다 보여. 손 치워봐. 아, 나 공부해야 돼. 자꾸 장난치면 뭐 진짜 큰일 난다. 야, 너는 아이고, 안경 벗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. 너무 잘생겼다. 응? 너와 하는 첫 키스. 오늘 처음으로 우리 집에 네가 왔어. 와, 야, 진짜 예쁘다. 이렇게 내 공간에 너랑 단둘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왠지 더 설레더라. 너한테 처음으로 요리도 해주고 완전 맛있어. 같이 영화도 보고 공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. 이런 소소함. 근데 난 지금 너무 떨리는데 넌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야? 집중하는 거 뭐 좀 멋있긴 한데 넌 하나도 안 떨려? 계속 그러니까 장난치고 싶잖아. 공부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된다. 매일 밖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편한 차림에 널 보니까 왠지 더 설레서 긴장이 되더라. 오늘따라 왜 이렇게 네 눈을 못 쳐다보겠지? 넌 내가 이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랑스럽냐? 진짜 미치겠다. 야, 너 진짜 열공한다. 아, 야, 너는 야, 안경 벗는 게 진짜 잘생겼다. 이거 좀 봐봐. 아, 이거 좀 봐. 오, 잘생겼는데. 오, 너와의 첫 키스
너무 떨린다. 너와의 첫 키스 계속 하고 싶다. 너와 가는 첫 여행. 우리 펜션 말고 그냥 캠핑 가. 그게 더 좋을 것 같아. 야, 듣고 있어? 아, 미안해. 아,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하지?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. 난 너무 들떴었거든. 너랑 가는 첫 여행이잖아. 하나부터 열까지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데 넌 나만큼 들떠 보이지 않아서 혹시 나랑 여행을 가는 게 즐겁지 않은가 하고 걱정했어. 근데 막상 너랑 함께 있으니까 그치?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봐. 아, 너도 나름대로 준비 많이 했을 텐데. 하나, 둘, 셋. 나 지금 많이 행복해. 내 옆에 누워있는 너 아직도 꿈 같다. 야, 이번 여행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하고 신경 쓰는 널 보면서 네가 내 여자친구라서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. 난 알바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준비도 많이 못했잖아. 윤재야, 주문 좀 받아줘. 아, 네, 갈게요. 그래서 많이 미안했어. 그래도 알바를 두 탕이나 뛴 덕분에 좀 더 좋은 곳에 와서 많이 좋아하는 널 보니까 너 완전 예약 잘했지. 힘들었던 건 생각도 안 나.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. 널 진심으로 사랑해. 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더 무서워. 다음에 얘기하자. 남자의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느낄 때. 야, 너 또 저녁 안 먹고 있었지? 언제부터지? 뭐 사왔어? 우리 매일 집에서만 만나기 시작한 게. 언제부터지? 너보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가 더 재밌어진 게. 만두. 뭔가 바뀐 것 같은데. 머리 바꿨나? 요즘 단발머리 아니야, 귀엽던데. 아, 네가 좋아하는 갈비만두.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나 앞머리 잘랐는데 못 알아보네. 예전엔 사소한 것도 다 알아보더니. 못 보던 귀걸이네. 예쁘다. 아, 애들 PC방이라던데 게임하러 가고 싶다. 요즘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보고 싶단 말도 내가 더 많이 하는 거 알아? 근데 서운해하고 싶지 않아. 내 마음이 그런 거니까. 언제 나가지? 뭐라고 말할까? 또 게임하러 간다 그러면 짜증낼 텐데. 또 게임, 또 게임, 또 게임하러 가? 넌 변했어. 나도 변했고. 우리 참 많이 웃었었는데. 그래도 난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. 네가 좋긴 한데 단지 내 시간이 좀 더 필요해졌을 뿐이야.
나 잠깐 나갔다 올게. 상우가 자꾸 부른다. 왜? 나 방금 왔는데? 또 게임하러 가지? 또라니. 그 말 좀 제발 그만해라. 그리고 내가 언제 게임하러 간다 그랬냐? 넌 항상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더라, 짜증나게. 그럼 상우가 왜 부르는데? 힘들대. 나갔다 올게. 한 시간만 있다 올게. 쉬고 있어. 야, 너 진짜 가게? 나 너 거짓말하는 거 싫어. 물론 오늘 데이트하려고 만난 건 아니야. 그냥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온 거야. 그리고 나 너 게임 좋아하는 거 알거든? 네가 게임하러 간다 하면 나 그냥 보내줄 수 있어. 근데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. 너 자꾸 나한테 거짓말하면 나 혼자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하게...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잖아, 내가. 너 저번에도 과제하러 간다 해놓고 게임하고 있었거든? 그때는 그때고 미안하다 했잖아. 반복되니까 이러잖아, 지금. 넌 지금 내 말을 안 믿고 싶은 거지. 그치? 다음에 얘기하자. 나 갈게, 미안. 너도 오늘은 그냥 집에 가. 헤어질 때 들으면 비참한 말. 오늘 영화 좀 재미없었다, 그치? 어. 나 배고픈데 우리 뭐 먹으러 갈까? 또다. 나랑 억지로 있을 때 나오는 표정. 잠깐, 우산 때문에. 점점 변해가는 널 보면서 아니라고 수백 번 위로했어. 예뻐. 네가 나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길 때도 늦었지. 미안해.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성. 내 얼굴보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길어질 때도 이미 널 너무 많이 좋아하니까 괜찮았어. 근데 지금은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견디기가 힘든 걸까? 그만하자. 뭐야? 왜 아무 말도 안 해? 그만하자니까. 그래. 네가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자. 뭐? 끝까지 내가 말하긴 싫었어. 내가 그만하고 싶으면? 그럼 넌 어떡하고 싶은데? 내가 말하기 싫어서 네가 이렇게 먼저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어. 결국 네 입으로 말하게 해서 정말 미안. 미안해?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. 너 정말 헤어지려는 거야? 그러면 좀 더 서로가 소홀해질 텐데. 내가 괜한 말을 꺼냈나 봐. 이대로 만나기 좀 힘들 것 같다. 지금도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. 홧김에 한 말이야.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지. 이젠 널 좋아하는지
나 아직 너 좋아하는데. 약간 내가 말 실수한 것 같아. 우리 그냥 서로 노력하면서. 네가 잘못한 거 없어. 내가 다 미안해. 잘 지냈으면 좋겠어. 이번엔 다를 거라고. 특별할 줄 알았던 우리의 연애는 갑작스럽고 평범하고 뻔하게 끝이 났다. 네가 너무 보고 싶다. 이별 후 남자와 여자의 속마음. 지내? 애들한테 들었는데 잘 지낸다며. 나도 뭐 잘 지내고 있어. 염치 없지만 걱정 많이 했는데 잘 지낸다니까 다행이다.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. 그대는 웃고 있는지 가끔은 요즘 따라 네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. 조금은 내 생각 보고 싶다. 처음에 내가 그랬잖아. 힘들게 안 할 자신 있다고. 짠. 짠. 가위바위보. 야, 위로하기가 어딨어. 위로해요. 나 진짜 하세요.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변했다는 걸 느꼈을 때 나는 변한 게 아니라고 합리화하기 바빴는데 넌 어쩌면 나보다 훨씬 용감했던 것 같다.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?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? 서운해하는 너를 내버려 뒀을까? 왜 더 노력하지 못했을까?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성.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다. 잘 지내? 보고 싶다. 근데 이제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. 취소되었습니다. 정말 잘 지내길 바랄게. 잘 지내겠지, 넌? 몇 번을 겪은 일인데도 똑같이 힘들더라. 정신 나간 사람처럼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마음이 다 찢어질 것 같은 순간들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또 괜찮아졌어. 먼저 지쳐버린 내가 먼저 꺼낸 그 말이 미친 듯이 너무 후회스러웠는데 처음 보는 표정으로 나를 보는 널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. 있잖아,
이번에 깨달았어.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마음을 다 주게 되고 상처받는다 해도 그 순간만큼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 행복하다는 걸. 그래서 이 다음엔 겁내지 말고 내 모든 마음을 최선을 다해 쏟아보려고. 난 네가 그리운 것보다 그때 좋았던 우리의 시간이 그리운 거라고 생각해. 나 방금 내렸어. 나 바로 앞인데 뭐 괜찮아. 많이 고마웠어. 우리가 했던 연애. 남자가 전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. 3년 만이지 우리가 그렇게 헤어지고. 근데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? 처음으로 돌아간다면. 나 너 좋아해. 애초부터 너를 아프게 했던 일을 일어나지도 않았다면. 더 많이 함께하고. 취업 축하해. 짱. 더 많이 표현하고.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. 정말 힘든 일도 많았는데 나는 너랑 함께해서 정말 좋았어. 앞으로도 사랑해. 더 많이 사랑했다면. 우리였지 않았을까? 지금 축복받는 저 두 사람. 혼자 멍 때리고 있냐? 너무 오랜만이야. 내가 언제? 야, 너 현지 오랜만에 봐가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하지? 그래, 나나 사자. 나나 사자. 아니 왜 이 새끼 현지랑 헤어지고 나서 3년 동안 연애 못 해가지고 연애 고자잖아. 스님. 에 취했네. 많이 취했게. 어딜가? 나 안 취했다니까. 바람 좋아해? 좋아. 우리 잘 만나지? 난 아마 시간이 지나도 널 기억하겠지?